제14장 Understanding an App's Architecture, App의 아키텍처를 이해하기가 이번 장의 주제입니다. 바로 수업은 이제 영어 교재로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4년차 수업에 들어왔고 지난 3년간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어는 충분히 이제 익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정규 노선을 그대로 밟고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초등 1년차, 2년차, 그리고 3년차에서 특히 영어 수학 통합 과목, 영수 통합 과목이 있었죠. 여기서 1년간 우리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수학 공부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더 깊이 있게,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4년차부터, 초등 4년차부터 진행되는 이제 수업들이 다 본격적으로 영어로 작성된 책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년차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코딩 앱 인벤터 MIT 수업이죠. 이 수업과 그리고 영수통합의 알지브라 1시, 그죠? 이 수업, 그리고 HTML5 기초 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문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수업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이 앱의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쭉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다 우리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백 개의 앱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미 몸에 익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좀 더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앱의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고 공부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이것을 바로 그냥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지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초등 3년차에서 영수통합과정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1년 동안 영어로 되어 쓰여진 수학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등 4년차에서는 이미 영어를 좀 잘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은 합니다만은, 또 그래도 또 복습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고 여기 있죠, 14장과 15장 이 두 장만 문장을 하나하나 읽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3년차에서 공부했던 것의 연장이죠. 그런데 16장부터는 그냥 본론만, 요점만 얘기하고 쭉 지나가고 본문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혹시 16장 이후로에서도 막히는 게 있으면, 잘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앱 인벤터 쭉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14장, 15장은 다 읽겠습니다. This chapter examines the structure of an app from a programmer's perspective. 이 챕터는 앱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냐니까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앱의 구조를 한번 검토해 보겠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it begins with the traditional analogy that an app is like a recipe and then proceeds to reconceptualize an app as a set of components that respond to events. 그렇죠? 자, 이 장은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하냐니까 전통적인 비유와 더불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비유냐니까 데디아가 설명하고 있는 비유죠. 앱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합니다. 뭘 진행하냐니까 아닙니다. 이 프로시즈의 주어는 앱이 아니라 트래디셔널 어널리지죠. 전통적인 비유. 그죠? 전통적인 비유는 앱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진행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재정립하느냐 하니까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에 반응하는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서 앱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라고 되죠.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는 부분들이 잘 보이죠?
마우스로 클릭하는 부분과 제가 선생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서 제가 책에서 커서로 표현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말하는 내용을 서로 매칭하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서 다 공부를, 그러니까 영수 과목에서 다 문장 분석을 다 했던 것에 벗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갈 거예요. 읽고 지나가는 건데 혹시라도 영문 문장 분석이 잘 안 된다거나 선생님이 말을 하는 부분과 마우스 컷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거나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영수 통합 과목 여기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여기 영수 통합 A와 영수 통합 B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서 초등 3년차 과정 영수 과목에서 분석했던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코딩 과목에서 영어를 읽고 해석해 나가는 것과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연결이 딱 돼야 돼요. 매칭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문장을 딱 보고 아, 이것은 선생님이 영수 과목 여기서 설명했던 어떤 부분이구나 혹은 여기서 설명했던 어떤 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이 딱딱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한글처럼 깨끗하게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The chapter also examines how apps can ask questions. 그리고 이 장은 또한 살펴볼 거예요. 뭘 살펴보냐니까 앱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그죠?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how apps can 다음에 repeat에 연결되죠. 앱이 어떻게 반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앱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앱이 어떻게 웹에 말을 걸 수 있는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all of which will be described in more detail in later chapters. 이 모든 것들은 이어지는 나중에 챕터들에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설명될 것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읽는 부분과 마우스로 클릭한 부분이 딱딱 매칭이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can tell you what an app is from a user's perspective.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앱이 사용자의 앱의 이용자죠. 앱의 이용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but understanding what it is from a programmer's perspective.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죠? 이해하는 것. 이게 주어죠. is more complicated. 넌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딱딱딱딱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충어이고 그 보충어의 형태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딱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은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석을 하고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과제가 주어져요. 어떤 과제냐니까 이것을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동사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동사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딱딱딱 정리를 해서 과제, 숙제로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 이 두 장인데 이 두 장을 공부하는 시간이 16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영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어를 이렇게 완전히 다져놔야지 앞으로 이어질 수업들이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14장을 공부하는데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거고 15장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게 두 개가 거의 석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수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 앱 인벤트 공부하면서 영수통합 알지브라 이걸 또 알지브라 1C, 1C도 같이 공부하고 있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문법, 그죠? 문법, 주부, 술부 나누기 하는 것을 코딩 앱 인벤토리 여기서 그대로 적용해서 문장을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넘겨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질 중등 과정과 대학 과정 수업을 무난히, 편안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